와, 근데 유적지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이런 것도 저기 있어서 이런 곳 이렇게 뭔가 길갈수 있는 곳.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바라보는 저 제주 황파우리 유적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거. 거기 앉지 말고 뒤에 앉아야지. 거기 왜 앉아? 뒤에 어떤 학기 그냥 앉는 거지. 아유, 앉으라고. 좋네요. 열무김치는 맛있다, 시원하게. 거기 노추 나요, 엄마. 왜 그렇게 나요, 거기? 아니, 나 진짜 침침 걸어 먹어주네. 그 예의 아니에요. 그렇게 노는 거. 맛있는 장고. 그럼 잘안 닦아도 돼. 아, 드세요, 그래. 정말 맛있게 잘 됐네. 이거 왜안 드세요? 이제 덜어나 먹자. 후고군 다 먹어도. 여기 나 이렇게 드셔도 되잖아, 같이 이렇게 여기 밥에 이렇게 나와요. 밥에 드셔도 되잖아. 엄마 어렵게 먹는다. 밥에 이렇게 넣으면 먹어. 여름때는 열무김치가 시원한 거 좋다. 이 열무김치가 너무 시원한 거 좋다. 밥이 나서 드세요. 있어요?
우와 참 맛있네 여기. 전골이구나. 그럼 먹지 못했지 않아? 드시세요. 아니 저거 먹으면 배불 큰게. 밥 안 먹고 밥을 먹어야지. 그 밥은 그 밥 버릴 거예요.